오로라! 어? 뭐야? 진짜 오로라 떴어? 야, 켜져 있는데? 대박. 으야. 에이, 모르겠다. 원래 길 닿는 대로 가는 거지 뭐. 옛날에는 덜렁덩크의 맵이 정말 너무나도 넓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냥 그래. 좀 더 넓었으면 좋겠다? 좀 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있어. 어느새 걷다 보면은 맵의 끝에 다다라서 암벽을 만나고 뒤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좀 별로더라고요. 원래 자연이란 끝이 없어야 하는 법이거늘. 하지만 이건 게임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되는 길이니까 길을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들은 안 외우셔도 1도 상관없긴 하지만 제가 잘 외워야겠죠. 야, 1부 때 썸네일 생각난다. 이 바퀴 보면서 지나가는 바로 그 장면. 착륙기요. 그게 어디 짤이었지? 무슨 짤이었지? 생선 카레 짤인데? 아, 근데 진짜 옛날에는 이런 거 생각하면은 바로바로 생각이 났었는데 짤이나 게임 이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안 나.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 여기가 울프산에서 유일한 안식처. 등산가에요, 누마. 아, 수돌르. 너무 좋구요. 멀었어, 이놈. 맑음. 밖에 다시 나가보았다. 금속 상자 몇 개를 찾았는데 비행기에서 나온 것 같다. 산 꼭대기에는 아직도 연기가 솟고 있다. 산 꼭대기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보러 가봐야겠다. 라고 어떻게 해서든 옥상을 가보라고 유도하고 있는 멘트가 있군요. 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위쪽에 뭐가 있는지 개쩌는 게 있죠. 문제는 무게를 좀 더 비워야 될 것 같... 어? 컴퓨터를 소지한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좌표들 분명 외부인이에요. 여기가 어딘데? 그 지도를 그려볼까? 우리의 현재 위치를 기준을 잡고 북쪽이네? 그럼 찾으러 가볼까? 메멘토 이거 못 참죠. 또 어떤 어줍지 않은 것들이 우리를 반겨줄지 별로 기대는 안 되지만 숫돌 수리하고 오늘 자고 가자고? 숫돌로 도끼를 수리. 숫돌 먹자마자 다 쓰게 생겼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 도끼가 없을 때는 숫돌이 무쓸모지만 숫돌이 없을 땐 도끼는 유쓸모잖아요? 그러니까 도끼가 더 중요하지. 숫돌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차피 갈라고 있는 아이템인데 이런 때 써줘야 숫돌도 보람차하지 않을까? 아직 30%나 남았네요. 좋습니다. 날씨가 좀 꼬질꼬질해졌는데 책을 읽으면서 오늘은 밤을 맞이하도록 하죠. 5시간 정도 읽으면 되지 않을까? 됐고 일단 자자. 자고 생각하자. 아무래도 안 되겠어. 기름을 버리고 가자. 너무 무거워. 그리고 화살촉도 버리고 가겠습니다. 됐어. 이러니까 엄청 가벼워졌네. 여기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지? 돌아오겠지? 돌아와야만 해. 이상한 데로 빠지면 안 된다. 반드시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 꼭 필요한 아이템이야. 보통 이 말 하면 딴 길로 가시던데. 아, 뭐 말만 하면 다 풀래 그래. 자, 일단은 여기가 북쪽이고요. 호수 보이죠? 저희가 이렇게 지금 온 겁니다. 이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메멘토 일단 먹으러 가보자. 어차피 이쪽이 길이기는 해. 근데요, 많이 추워요. 이거 정말 괜찮은 걸까? 어? 아니? 어두워지기 전에 협곡에 도착해야 해요. 밤새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이 문장은 알아볼 수 없음. 메멘토가 연속 두 개 발견이라니. 총기 제작 실습서까지. 아낌없이 주는 낚시터네. 이거 어디야? 에코 봉우리 동쪽. 오. 오! 대박! 홀라로이드야! 오늘 매우 특별한 곳을 발견했어. 팀볼프산 주변에서 가장 높은 몽우리는 아니지만 그곳에서 바라본 수정호수 경치는 정말 장관이었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였지. 야, 오늘 많은 거 먹네. 아니, 메멘토 찾으러 왔다가 폴라로이드를 먹었네? 아마 이
이 안반의 밑쪽인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틈새 동굴이라는 곳에 메멘토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린 반대로 올라와 버렸네. 자, 여기서 사 이 한번 그리고 우와.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높은 곳은 좀 까맣게 표시되고 낮은 곳은 흰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보다 고지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밑에 쪽에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긴 또 뭐야? 동굴계 방향. 뭔 소리야? 이 번역이 이상하게 됐어. 내려가자. 나 팀버 울프산은 아직 잘 모르거든? 맵을?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길만 알아. 그래서 지금 여기가 완전 새로워요. 다 처음 보는 길이야. 팀버울프산이 엄청 난이도가 높은 맵이라고는 하지만 의외로 또 활로가 많은 지형이라 중간중간에 되게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많거든? 동굴이라거나. 일단 무엇보다 아이템을 맞출 때 가장 용이한 장소기도 해서. 어? 아까 우리가 밑에서 내려다보던 거긴 것 같은데? 그지? 여기 맞네! 야! 야! 여기 메멘토다! 야! 이거 노트북이지? 그래! 틈새 동굴! 조사하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시체 바로 앞에 메멘토 상자가. 아니 설마 오로라가 떠야 돼? 그래서 노트북을 봐야 돼? 노트북이 메멘토인가? 아 진짜 맞는 거 같은데? 뭐 얼마나 개쩌는 아이템을 주시려고 이걸 이렇게 꼬아놓으셨어요? 너무 신경질이 나는데요? 오늘 밤에 오로라가 뜨기를 빌어보죠. 아 나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해. 저 노트북에 뭐가 나올지. 아니면 메멘토 박스는 또 다른 곳에 있나? 밤에 오로라가 뜨기를 기도하면서 한 7시간만 자면 한밤중에 일어나겠지. 오로라! 어? 뭐야? 진짜 오로라 떴어? 야 켜져 있는데? 대박. 분명 힘든 여정이 될 거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먼 북쪽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내가 이딴 글 읽으려고 목숨 걸고 밤에 잠든 거야? 와 근데 타이밍 미쳤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나 진짜 누가 보면 핵센 줄 알겠다. 어떻게 이래? 근데 이 멘트가 메멘토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 인터넷 찾아봤는데 그거 그냥 도전 과제래요. 아 그래요? 여기 뭐 아이템 상자가 더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도전 과제. 그럼 우리는 지금 다 한 거네? 다 했고 그러면은 낮에 돌아다녀야 되니까 여기서는 책이나 읽읍시다. 6시간 깔끔하게 읽고 물 마시고 잠을 자면 이제 우리 어디로 가냐? 나 길 하나도 몰라. 발길 닿는 대로 갈게요. 갈 게 뭐야. 저희도 뭔가 되게 수상해 보이는 지형이 있네요. 동굴 같은 지형. 동굴. 엥? 뭐야? 여기가 나와버리네? 여기 거기잖아! 우리 예전에 팀버울프산 1부에서 올라갔을 때 이 길 지나쳤던 거 기억 안 나요? 여기에 밧줄 묶을 수 있는데 여긴 지금 밧줄이 없어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반대편으로 가시면 됩니다 하면서 갔던 곳. 그럼 여기가 맞는 길이냐? 난 잘 모르겠다. 내 기억으로는 이쪽 가는 길에 컨테이너 하나 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좋은 아이템이 있길 바라면서 이거 뜯어보자. 참고로 이 컨테이너에서는 좋은 게 안 나와요. 나오네? 또 잘라보고 뭐야 이거? 채식주의자용 기내식이야. 나 처음 봐. 냉동 브로콜리와 으깬 감자처럼 보이는 게 이 포장지에 쌓여있습니다. 채식식단은 항상 맛없어 보입니다. 닭고기 기내식. 아직도 딱딱하게 얼어있습니다. 다시 데우기만 하면 제대로 된 닭고기 맛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불이 없을 뿐입니다. 아 이거 지금 못 먹나? I can always use more food. 아니 몇 개가 들어있는 거야? 이거 데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 데우면 칼로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제가 많이 지친 상태인데 여기에 정상을 올라가기 전에 굉장히 높은 암벽을 등반해야 되거든요. 밧줄을 타고 재정비할 수 있는 장소가 이게 한 군데 있어요. 자, 저기 밧줄 긴 거 보여? 보이니 얘들아? 보이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동굴에서 자자고? 싫은데? 여기 다 마련이 돼 있는데 왜 내가 자야지? 이 개무거운 로프는 여기 바로 옆에 또 연결해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로프는 미리미리 연결을 해두면은 기분이가 좋아지니까 연결을 해놓죠. 근데 또 여기 밧줄이 있으니까 여기로 빠르게 내려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저희가 길을 완전 또 이상한 데로 빠지게 되니까 가지 말고 그냥 걸어만 놓자. 우와. 좋아요. 일단 여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자, 이제 올라가자. 이것만 올라가면 우월 부산이다. 아이고, 나왔다. 산 정상. 자, 저길 둘러보기 전에 여기 왼쪽에 동굴 하나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에서도 고급 탕탕탕을 얻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패치로 또 아이템 배치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아요. 아마도 없을 듯? 없네. 대신에 밧줄이 있네? 이 밧줄은 어디에다가 설치하라고?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자, 이제 오늘 종결 풀셋 맞춰봅시다. 꼬리 부분. 자, 뭐가 있을지 굉장히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개봉 박수! 꺼지시고요. 아이씨. Never would have thought to look here. 어? 잠깐, 근데 내복 바지는 내가 이미 다 갖고 있지 않나? 아쉽네요. 엄청 좋다는 방한모도 나왔고 종결인 줄 알았던 모자도 비행사 모자로 대체됐고 다음에 또 뭐가 있나? Excellent. 오. 물? 물 많아요. 먹을 거. 랜턴. 여긴 별로 없네? 뭐 들은 게 없네? 가져가고. 지금 우리가 제일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양말! 등산 양말 얻는 거랑 없어요. 총알? 총알 나오면 좀 기분 좋을 듯? 세톱이 망가졌으니 뒤에 있는 걸 쓰면 되겠군. 세톱 여기에서 망가지면 다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방금 세톱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부러 수리를 안 하고 있었던 거고요. 화물 컨테이너가 망가져 열 수 없습니다. 세톱이 망가지면 화물 컨테이너도 못 여는구나. 하나 또 배워가네요. 아, 여기에 총알 잔뜩 들어있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여기 느낌이 좋았는데 이거. 중간에 셋톱이 부서지면 컨테이너 못 연다는 얘기 분명 1부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아, 몰라. 늙어서 기억이 안 나. 어쩌겠어, 이미 막혀버린걸. 주의점이 있어요. 자르다가 내구도가 다 떨어져서 셋톱이 부서지잖아요? 그럼 문도 고장나요. 문도 못 뜯습니다. 문도! 아마 여기에 총알이 들어있을 겁니다. 제발 총알이 많이 들어있기를. Just what I need. 나쁘지 않게 들어있네요. 여기도. 여기는 의료.
오케이 오케이. 파밍 끝. 여기에서 지도 작성. 넓다. 하나 덜 까지 않았냐고? 이거 안 깠나? 여기에서 종결 옷 나오던가? 어 맞네. 눈바지. 털실 양말 말고 등산 양말 나왔다. 전투바지도 뭐 물론 좋지만 우선 필요가 없고요. 탐험용 파카 하나 더 있다. 항공 재킷 버려. 개 소라기 템. 감히 이딴 거를 내 옷에 입히고 있었어? 당장 버려. 어서 오세요, 탐험용 파카님. 와, 탐험용 파카 두 개. 미쳤다. 필요 없는 거 몇 개 찢어서 싸제 가죽 들고 가는 건 어때요? 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긴 한데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 아이템을 파밍해서 가죽을 얻으려고 하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이거 한번 찢어볼까? 찢으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나 볼게요. 수확하기 30분밖에 안 걸리네. 찌찌 좋구요. 가죽은 이 정도면 충분해. 아 맞다, 양말 바꿔 신어야지. 어부 스웨터요? 어부 스웨터보다는 이게 더 좋아요. 방풍이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내피라 방풍이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야! 이거 여기 이 겉에 있는 것들이 방풍 효과예요. 여기 안에 입는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고. 아닌가? 내가 알기론 그런데. 야, 방풍 보너스 13이라고 적혀있지. 바꿔 입어보자. 벗기. 방풍 보너스 그대로네? 벗기 입기. 벗기 입기. 이래야 방풍 효과가 제대로 드러나. 아 그러네. 야 가장 겉에 입은 옷만 방풍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온기 보너스로 빠져버리네. 오늘 또 하나 알아갑니다. 그러면은 아키 유니폼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방풍 효과는 이것들을 전부 다 벗었을 때, 외복을 전부 다 벗었을 때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은 안에 입고 있으니까 온기만 적용이 되네. 그러니까 이거 버려. 입기 소리. 아 배고파. 아 피곤해. 아 목말. 꿀꺽꿀꺽. 맛없는 채식주의자용 기내식 먹죠. 맛없는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래 이거 먹으면은 수분도 같이 오르니까. 기내식 버리고 애머리 들고 가는 게 이득 아니냐고? 하, 나 로망이 없네, 자식들이. 야, 너네 왜 이렇게 극한의 효율층이냐? 방금 본 처음 아이템 아닙니까, 기내식?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맛있어 보여요. 나중에 모닥불에다가 데워도 먹어볼 거고. 뭔가 귀엽잖아, 아이템이. 이거 끝까지 들고 갈 거야. 나 이거 오늘 다 먹을 거임. 나 혼자 먹을 거야. 그러면 애머리도 들고 가고 기내식도 들고 가자고? 하, 너무 많은데, 근데. 나도 다 들고 가고 싶긴 한데 너무 무겁고 너무 많아. 어? 5kg. 오늘 그럼 동굴에 들어가서 독서의 시간을 가집시다. 그러면서 먹고 즐기고 그러는 거죠. 아, 또 좀 어두워졌네. 자 이제 다시 돌아갈 시간입니다. 졸라 무거워. 달릴 수가 없어. 나 동굴 갈 거야. 가장 안전한 곳이 지금은 동굴이니까. 비행기에서는 자다가 갑자기 악천후가 덮치면은 또 답이 없어지거든요. 저기 뻥 뚫려 있어서 바람이 아주 숭숭 들어와요. 플레임님이 내주시는 이 고통스러운 바람 빠지는 신음 소리가 너무 신난다고? 변태 녀석. 왜 내 고통을 니들이 좋아하는 거야? 다 같이 행복할 순 없는 거야? 없어요. 다 왔다. 일단 자고 생각하자. 너무 피곤하다. 이제 열심히 독서의 시간을 가집시다. 일단 이거부터 3시간 읽고. 버리고. 5시간 읽어주고. 아 진짜 간발의 차로 목말라서 책을 다 못 읽었음.
아니 근데 개빡치는 게 한 시간을 정확하게 못 채우잖아?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책을 읽다가 한 시간 뭐 한 55분을 읽었어. 그럼 5분만 더 읽으면 될 것 같잖아요. 처음부터 한 시간을 다시 다 읽어야 돼요.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서 책을 읽어서 끝부분에 한 시간은 다시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 건가? 아 그리고 이거 진짜 불 못 붙이나? 나 지금 불 붙여볼래. 나 너 너무 궁금해. 뭘 놓고 요리하기. 하아... 없어. 데울래. 아 왜 안 도지는데. 다시 데우기만 하면 제대로 된 닭고기 맛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서. 아 따뜻하게 먹고 싶단 말이야. 신선한 닭고기 맛을 느끼고 싶다고. 닭고기 기대시가 힘을 내. 브금 때문에 괜시리 나까지 더 막 절실해지네. 이게 브금 효과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죠? 사람을 막 정신지배를 한다니까? 별것도 아닌데 막 비장해 보이고. 책 한 시간 마저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8시간 읽어주기. 그리고 곧 밤 아니냐? 아몰랑 파티리 띠띠리띠띠리띠띠. 자 읽어주고 3시간 남았네? 3시간. 그래도 여긴 동굴이어서 완전 지금 한밤중인데도 달빛을 벗삼아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줍기. 근데 개노답 상총사같이 생겼네? 아 이거는 25시간짜리여서 읽을 엄두가 안 나. 야 그리고 책 읽었는데 뭐 만렙 찍은 거 없어? 숙련도? 실제 해체 한 4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고. 불 피우기. 총기 제작 다 뭔가 어줍잖네. 아니 근데 여긴 도대체 어디냐? 전혀 모르겠네. 여기로 내려가야겠지 일단. 그 어떤 덜렁다크 고인물 분이 이런 거 빨리 내려갈 수 있는 방법 찍으셔가지고 다른 장작분들이 이거 이렇게 빨리 내려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나한테 그 방법을 소개시켜주시던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저기에서 그냥 떨어지다가 여기 딱 잡을 수 있는 스팟 있죠? 여기를 정확하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탁 밧줄을 붙잡고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스피드런도 아닌데 어느 미친놈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짓을 해요. 전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실패하면 바로 저 세상이야. 그냥 여기로 내려가 볼까? 내려가 보자. 여기로 가면은 우리가 원래 가던 길로 전혀 우리가 왔던 길이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너무 안 본 곳이 많아. 식료품도 많겠다. 좀 더 여유롭게 탐험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또 잘못 돌아다니다가 내가 아이템 버렸던 곳으로 안 가고 여기로 빠질 것 같은데? 블랙록? 블랙록 아니면 잿빛 협곡으로 빠질 것 같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일단 여기가 어딘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지도를 그려봅시다. 난 일단 폴라로이드 쪽으로 가봐야겠어.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겠죠? 폭포에서 한번 그림 그리고 가자. 여기 높은 곳에서 그래서 한번 그리고 폭포를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되네? 오케이. 강줄기 따라서 오! 좀 더 내려가면은 딱 나오겠는데? 내려가 볼까? 오... 오... 오 이게 맞나? 어이 너무 위험한데? 여기로 아으 씨! 아으! 으! 됐다. 저 산인 것 같다. 저 언덕. 그지? 올라가 보자. 더롱다크 멀티는 언젠가 나올까요? 아니 솔직히 근데 멀티가 나올 거였으면 진작에 나왔어.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멀티로 이 덜렁다크가 진행이 된다면은 솔로로 했을 때랑은 다르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안 나올 거야.
상상만으로만 하면은 재밌겠지만 이게 실천될 때는 또 엄청나게 많은 불상사들이 있을 거라서. 대체 여기가 어디냐? 여기로 올라가면 되는 건가? 여기가 명소인가? 안드레 몽레이. 사람이 죽어있네. What have we here? 넌 뭐 갖고 있니? 캔디바. 어? 뭐야? 오늘 내가 어디 다녀왔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 팀버울프 산에 올라갔다 왔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결국 해냈지. 산에서 본 밤하늘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했어. 잠시만요. 설마. 씹. 일단은 이거 활성화부터 하자. 여긴가? 맞네, 여기네. 자, 밝혀져라. 우와. 아, 이쪽 부근이 넓어지네. 그리고 여기 맵을 이렇게 밝히고 싶으면 여기 다시 돌아가라. 오케이 오케이. 야, 그래도 우리가 그 밧줄 연결해가지고 길을 뚫어놨기 때문에 마냥 빡세지만은 않아요. 지금까지 왔던 길 그대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라서. 하... 미쳐 죽겠네. 울프산 정산 찍으면은 다시는 안 갈 줄 알았다고? 나도야 절대 다시 돌아갈 일 없다고 생각했어. 내가 제일 그렇게 생각 많이 했을걸? 젠장. 아, 언제 돌아가? 힘들어 죽겠어.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이템 버리고 갔던 곳 있잖아. 거기를 꼭 다시 돌아가야만 할까? 난 지금의 삶도 너무 풍족하고 행복하다고 생각드는데. 여기가 어디지? 나 뭐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여기 동굴 있다야. 뭔 동굴이냐 이거? 뭔 동굴이지? 들어갈 수 있는데? 엥? 여긴 또 어디야? 아, 야, 이러다가 우리 못 돌아갈 것 같은데? 야, 지금이라도 돌아가. 아니, 아니, 난 그래도 봐야겠어. 이게 동굴이 어디로 빠지는지를 봐야겠어. 생각해보니까 사냥 스킬로 절벽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아, 맞네? 야, 그럼 다시 올라가는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잖아. 어, 나 못 돌아가나? 아, 우리 절벽 그냥 이렇게 발 툭툭툭 해가지고 내려왔잖아. 멀쩡한 길로 온 게 아니라. 일단 동굴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확인부터 하고. 어, 나 지금 기름 너무 막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횃불을 만들자고? 그래야겠다. 블랙록을 와버렸어. 아, 이런.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 새로운 지역에 발을 들였다? 절대 멈출 수 없어. 이제 블랙록 맵 탐험으로 우리의 목표가 전환되었습니다. 와, 진짜 흐르는 대로 산다 나. 안 그냐? 폴라로이드는 갖다 버려. 아, 그러고 보니까 기름도 없네. 아, 우리 새 지역 가는데 너무 무방비로 가는 거 아니냐? 가자. 새로운 지역의 탐험 시작이다. 씨발. 아, 진짜 어지럽네 게임. 아! 와, 야,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날씨야 이거? 이게 말이 되는 날씨예요? 근데 덜렁다크 인생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은 날씨인데. 와, 진짜 어떻게 이러지? 몰라, 일단 잘 수 있을 만큼 자고. 다시 가볼까? 어, 좀 조용해졌다, 그지? 가보자. 일단 여기가 입구니까 잊지 않도록 체크를 해놓고. 어, 바로 밑에 길이 있네? 블랙록은 뭐 하는 곳일까? 제가 하나하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